상마루회입니다. 오늘은 지리산의 남원쪽에 위치한 고룡폭포와 계곡을 트레킹한 후 오후에 한국판 러브스토리가 있는 광안루를 모처럼 둘러보겠습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구룡폭포를 계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는 곳에서 폭포를 탐방 후 반대편 구룡폭포 탐방 안내소가 있는 육모정에서부터 계곡 탐방을 해보려 합니다. 구룡폭포까지는 240m인데 조금만 오르면 아주 숲길이 좋습니다. 내리막 계단이 꽤 경사가 심하므로 복귀시 다소 힘이 듭니다. 협곡의 엄청난 폭포수의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지만 경외스럽기까지 하네요. 구룡폭포 하류쪽 탐방안내소가 있는 육모정까지 왔습니다. 이곳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.
여기도 역시 지리산 계곡입니다. 아름답네요. 계곡 탐방 후 한국판 엔드리스 러브가 있는 광안루였습니다. 무심한 생각에 지쳐갈 때쯤 선명한 그대 눈 그대 품에 묻혀서 해는 밤들은 사라져. 이곳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들 감정이 이 노래 말과 같았을까요?
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